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미래에셋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출발할 때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네. 출발하면 딱 바로 화면 넘기기로 했는데 또 그게 또 묘미죠. 또. 예. 엉성한. 네. 그 변하지 않는 유튜브에. 이 프로의 편향 보는 거. 자, 오늘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마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은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사실 어제 글로벌 증시들 다 산뜻한 첫 출발을 네. 했는데 예. 거기 동참하지 못한 한 국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사실 우리 또 걱정했잖아요. 아침에 우리 네. 시장도 그렇고. 근데 우리 시장 강하게 끝났고 중국도 강하게 끝났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글로벌 라이브 작년 8월부터 하면서 이게 미국 시장은 괜찮은데 중국 증시가 사실 계속 좀 부진했었거든요. 예. 근데 조금 올해는 뭐 신흥국으로 이제 넘어온다고 하잖아요. 그 머니 무브가 있다고 하는데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강하고 중국 시장도 좀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마감부터 보면요. 상해 종합지수가 0.73% 올랐고요. 심천 성분지수 2.16% 올랐습니다. 창업한지수 0.65% 상승했고 과창50도 0.21% 올랐습니다. 항생지수도 0.64% 올랐는데요. 항생테크지수만 한 0.3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어제에 이어서 또 1조 위안 넘었습니다. 1.2조 위안 나왔고요. 이건 이제 8월 19일 이후로 처음 어제 그리고 또 이어갔습니다. 위안하고 시환율 항상 6.5 말씀드렸는데 예. 6.4760 위안으로 좀 더 강세가 나왔어요. 예. 뭐 여기 위안화는 이미 6.4 위안대 가 있었는데 고시 환율도 6.4대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소비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소비주. 네, 우리 알고 있는 대표 소비주들이 강했는데 소비주의 호재는 일단 가격 인상인데 가격 인상 소식들이 아니면 또 상승하는 소식들이 족족 있었고 또 우리도 설날이 있지만 여기는 춘절이 있잖아요. 예. 그거 앞둔 기대감까지 해서 소비주를 좋았습니다. 일단 뭐 백주 대표적인 업종이잖아요. 그 한 그 마오타이, 규주 모태주, 오량액 다음에 한 3, 4위권으로 노주노교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올해 처음으로 가격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인상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판매량이 주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규주 모태주도 3% 오르면서 뭐 이제는 2천 위안 이상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예. 오량액과 노준혁이도 한 7%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방 조금 이제 고부담 밑에 회사인데 저희는 또 잘 알고 있는 회사잖아요. 3연상 중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네, 그래서 그동안 좀 못 올랐었어요. 남들 오를 때. 예예. 예. 그래서 3연상 중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또 유제품 가격 인상 소식도 있으면서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1위 시럽 알고 계신데 예. 이것도 한 7%대 그리고 뭐 먹류우유라는 회사도 한 7%대 상승했고요. 음흠. 요새 또 돼지고기 가격이 좀 오르고 있대요. 다 오르네요. 우유도 예. 오르고 돼지고기도 오르고 이게 술도 이제 오르고. 소비가 좋아지면서 물가까지 오르는데 약간 이제 경기가 좀 선순환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가격을 올린다라는 얘기는 좀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돼지고기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건데 대표적인 양동 기업인 모건식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 한 60조 원 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시총이 또 2연상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는 그 이른바 그 혁신 주식? 네. 탄력 있는 주식이 음식료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김프로님 말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정책 수혜주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고요. 예. 그 어떤 그 구간 안에서는 또 지나고 보면 또 소비주들은 또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돈을 어디로 투입하든 네. 거기 거쳤다가 결국은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올 거고 그렇습니다. 태양광에 투자하면 그 돈 어디 가겠어요? 벌어서 또 태양광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 월급 주겠지. 네. 그럼 직원들은 그 월급 받아서 맞습니다. 술 마시고 우유 사 먹고 돼지고기 사 먹고 결국은 맞습니다. 뭐 또 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14억 인구에서 그리고 또 소비 국산 소비도 네.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계속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술주들도 강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심천 성분지수가 2%대 상승 나온 거 보시면 아실 텐데 그동안 좀 상승폭이 적었던 기술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 웨이얼 반도체라고 이제 시모스 이미지 센서 만드는 그 펩리스 업체가 있는데 요 경우 상한가 나왔고요. 지난번에 5G 업종 바닥에서 반등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대표 기업인 그 5G 통신장비 PCB 만드는 선난 서킷이라는 기업도 오늘 상한가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이크비전이라는 기업이 또 상한가 갔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이제 MSCI 이제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랑 이머징 인덱스에서 금일 종가로 일부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는다는 발표가 12월에 있긴 있었거든요. 오늘 종가로 제외하는 기업이 뭐냐면 이제 지난 1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군과 관련된 35개 기업은 미국이나 미국 기업이 예, 투자를 금지한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게 이제 1월 11일 날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 아예 이제 MSCI에서 빼겠다는 거고요. 이미 예. FTSE나 뭐 그 S&P 지수에서는 이미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뭐 SMIC, 하이크비전, 그리고 뭐 중국 중차, 중국 철도건설, 중국 교통건설, 중국 위성, 중과 서광 이런 기업들인데 근데 재밌는 게 하이크비전은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 이제 편입 제외되는 날인데도. 예. 근데 SMIC는 9.6% 빠졌는데 이 차이가 하이크비전은 본토, SMIC는 홍콩 시장이기 때문에 본토는 약간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도 보면요. 중국 위성도 상한가가 갔고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이 하이크비전 아니 그 SMIC 빼고는 또 보합 내지 약간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본토 기업들은 약간 무슨 애국 매수를 좀 바쳤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뭐 홍콩 시장이 어차피 뭐 수급 빠지는 대로 빠졌으니까 그렇게 좀 해석하시는 시각이 있고요. 하이크비전이라는 기업은 이제 CCTV 이제 압도적인 1위 회사고 그 안면 인식 기술까지 있으면서 AI를 가미한 이제 스마트 시티의 필수적인 CCTV로 알려진 회사여서요. 예. 이 기업은 또 저희 또 재방송 전도사로서 12월 10일 저희 또 글로벌 라이브에 권영배 팀장님 나온 영상을 보시면 예. 이 기업에 대한 또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이크비전? 네, 그렇습니다. 하이크비전은 제품이 어떤 제품이라고 하셨죠? CCTV인데요. 뭐 중국의 CCTV를 꽉 잡고 있는데 이제 안면 인식 기술까지 굉장히 아. 앞서 있어서 예. 이제 AI CCTV가 되면서 스마트 시티의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지금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중국의 3대 통신사도 빠졌나요? 예, 이것도 결국에 이제 그 일환인데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5개 기업을 투자 금지하는 거 일환인데 예. 사실 1월 1일 날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중국의 3대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우리로 치면은 SKT, KT, LG 플러스 이런 회사들인데 이거에 그 ADR이 상장이 돼 있는데 상장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 뉴욕 거래소에서. 그래서 사실 원래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큰 이슈들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이걸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가 그 말을 또, 취소. 예, 철회한다는 그런 바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왜 그 상장 폐지 계획을 철회하였을까 보면은 일단 영향이 미미해요. 네. 이 기업들은 이미 본토와 홍콩의 메인 상장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메인 거래를 하고 있고요. ADR의 비율은 한 0.5에서 2%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체 물량에. 조금만 미국의 ADR로 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철퇴를 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상징적인 거. 내가 뭐 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측에서 반대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타격은 미미한데 얘네 빼봤자 어차피 메인 거래는 여기서 되고 어차피 또 이거를 홍콩의 원주로 교환해주겠다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타격은 미미한데 중국은 좀 억울한 프레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에서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뭐 사실 근데 이 기업을 갖고 있는 이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미 작년 연중 저점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 퇴출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홍콩 시장에서는 혼조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ADR은 3에서 5% 정도 빠졌는데 오늘 뭐 그 뉴스 나오니까 바로 홍콩 시장에서는 한 3에서 8% 반등이 나왔고 지금 ADR은 10% 이상의 반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의 3대 석유 기업이 또 있습니다. 중국 네. 해양석유, 페트로차이나, 신오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것도 메인은 홍콩과 본토에 있지만 ADR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상장 폐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우려는 이제 쏙 들어간 거고 뭐 다른 이제 민영 기업들 ADR이야 더더욱 그런 우려는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AD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국 본토의 진짜 주식을 그대로 해놓고 복사해서 예, 예탁 증서를 가져다가 예. 상장을 해놓은 거죠. 복사해서 거래하는 건데 만약 상장 폐지가 되면 그 복사한 ADR은 네. 뭐 환불을 해줍니까? 아니면? 홍콩의 원주로 바꿔준다라고 발표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홍콩에서 거래하시든 그렇죠. 귀찮으면 그냥 팔고 가시든 그렇죠. 그 전에 팔고 뭐 해서 그 뭐 7일에서 11일 사이에 이제 뭐 알아서 상장 폐지를 하라고 했다가 그게 철회가 예. 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약간 미국이 좀 신뢰를 추구하는 걸로 바뀌고 있죠. 분위기가 바이든 정부 넘어가는 과정에 굳이 이런,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이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타격을 줄 거면 진짜 타격을 주던지. 그래서 이런 자잘한 노이즈가 좀 줄어드는 거는 예. 중국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또 호재로 작용을 할 건 맞아요. 하지만 미국이 또 인권, 환경, 시장 개방 이런 걸 무기로 진성 공격을 언젠간 해오겠죠. 이게 이제 그런 패권 전쟁은 하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자잘한 거로 괴롭히기보다는 미국은 원기옥을 모아서 한 번에 때리려고 준비하는 지금 그런 스탠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제일 무섭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바이든 시대를 준비하는 중국 어제 이제 알셉이랑 또 유럽이랑 투자협정 맺은 얘기를 드렸는데 예. 그것도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원기옥에 맞서서 중국은 뭘 준비하느냐는 건데 일단은 유럽하고도 투자협정 맺으면서 약간 뭐 우리 편까지는 아니어도 미국으로 완전히 가는 걸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또 이라크에서는요 원유를 선불로 구매하면서 사실상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그런 행위를 좀 했습니다. 나중에 석유로 가져갈게. 네, 일단 돈 주고. 돈 필요하다며? 네. 일단 보낼게.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올 7월부터 이제 5년간 매달 평균 한 400만 배럴을 사가는 계약을 야, 했는데 5년치 석유를 미리 선불로 주고 샀군요. 근데 이제 1년치를 줬어요. 아, 돈 준 예, 돈은? 근데 1년치도 20억 달러예요. 이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에요. 그냥 20억 달러 주고 전세네 전세. 그렇죠. 1년치 알아서 가져갈게 이렇게 한 건데 이라크란 나라는요 정부 수입의 90%가 원유 판매래요.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에 상당히 예. 좀 예속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나라만 있겠습니까? 원유는 파는데 어려운 국가들한테 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란도 그렇고 뭐 중국은 요즘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친구죠. 그러고 하고 싶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흥국에 자국 기업들의 백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백신 외교니 백신 일대일로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물론 불신 이슈가 있긴 있죠. 그거와는 별도로 이제 팩트 체크만 좀 해보면 예. 백신 구매가 어려운 신흥국들에게 속속 자국 기업의 백신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백신 구매 계약을 맺은 나라가 15개가 넘었다고 해요. 네. 뭐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기업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중동하고 남미에서요. 임상시험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백신 보내서? 네. 그래서 임상시험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구매 계약이 어려운 또 아프리카나 일부 이제 남미의 가난한 국가들에는요. 30억 달러를 지원을 해서 그 돈 갖고 우리 백신 사라. 그런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선진국들의 백신 자국 우선주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인도도 지금 자국 백신 우선주의가 좀 나왔거든요. 인도도 자체 개발한 백신이 있어요? 그 CMO인데 인도가 사실은 CMO. 세계에서 가장 큰 CMO 캐파를 갖고 있대요. 백신 캐파를. 근데 이른바 OEM이죠. 만들어주십시오 네, 하면 인도에서 맞습니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로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건데 아스트라제네카가요 올해 한 30억 회분을 만들 예정인데 그중 10억 회분이 인도의 세럼 연구소라는 데서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캐파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인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났는데 인도 정부의 조건이 지금 인도의 취약층인 한 접종 한 1억 회분을 맞을 때까지는 네.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면 승인해 줄게. 원래 이제 신흥국들로 많이 나가기로 한 백신들인데 막아버린 거예요. 인도도 지금 백신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진짜 조금만 우리가 쓰는 거야. 13억 인구 중에 그렇죠. 1억 명이면 1억 해보니까 이제 5천만 명이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일단 백신 전략을 보면 이게 우리는 도움이 되는 국가다. 우리는 약간 불가피한 파트너다. 이런 것들을 위한 거죠. 그러면서 네. 뭐 부작용이나 신뢰라는 문제가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좀 중국 백신 안 맞겠다라고 좀 시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잘 끝나면 이거는 그 나라들은 진짜 중국의 굉장히 호의적인 스탠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백신을 안 주는데. 예. 그리고 어쨌든 바이든은 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차곡차곡 중국은 좀 하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 정신 없을 때 그죠? 상원의원 선거도 안 끝나고 지금. 그렇죠. 또 취임식도 안 하고 있는데. 김 프로님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정권 인수인계 안 해줘서 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이 시점에 중국은 차곡차곡 지금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항의를 트럼프가 해야 되는지 바이든이 해야 되는지 애매한 그렇죠. 그런 상황일 때. 자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은 어제 일단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어요. 되게 강하게 시작하긴 했었는데요. 오늘도 보면 좀 약세입니다. 독일이 한 0.74%,
영국도 보합세고요. 미국장 영향을 좀 받는 모양이죠. 네, 어제 그러면서 했고 또 프랑스도 한 0.79% 하락, 유로스탁스도 0.78% 하락인데 예. 일단은 또 영국이 전국적인 봉쇄령 내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이 이제 3차 전국 봉쇄를 영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제 5일 자정부터니까 이제 오늘 밤 넘어가면 될 거고요. 3월, 11월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네. 지금 영국은 계속 5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그래서 6만 명 육박하는 수준까지 5만 9천 명대까지 나왔고 이게 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런던 지역이 원래 이제 얘네도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린 지금 2.5잖아요. 예. 근데 런던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에 4단계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국 5단계입니다. 또 신설했어요. 5단계를. 그래서 의료적 필요, 식료품 구입, 운동, 불필요한 출퇴근 외에는 아예 외출이 금지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폐쇄했고요. 온라인 수업하고. 예. 독일도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원래 1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1월 말로 연장을 한 상황이어서요. 백신은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예. 마지막 테스트를 좀 받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조금 좀 빨리 나오든가 조금만 좀 버티든가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쉬워요. 아쉽죠. 그렇죠? 예. 예. 그러게요.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개장 전 지금 선물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사실 오늘 올라줘야 되잖아요. 어제 그렇게 많이 빠지고 오늘 아시아는 지금 이틀은 오는 건데 근데 또 약세네요. 다우존스 0.15% 빠지고 있고요. S&P 500 0.19%, 나스닥도 0.25% 내리고 있습니다. 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물이 약간 좀 낙폭을 키우는 뭐 그렇죠. 낮에는 약간 플러스였으니까. 네. 뭐 미국의 어쨌든 지금 이슈는 이제 오늘 이제 시작되겠네요. 투표가 조지아주의 상원 선거 블루 웨이브가 되냐 이게 가장 관건이실 텐데요. 오늘은 어제 이제 요 얘기를 못 드리고 끝나서 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예, 것들. 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요. 원래는 여기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으니까 공화당이 우세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기도 하고요, 둘이. 근데 민주당으로 역전되는 게 1월 초까지 나왔었고요. 오늘 이제 1월 4일이죠 미국으로는 그 마지막 그런 여론조사에는 또 다시 소폭 공화당 우세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역전했던 여론조사는 좀 공신력 있고 표본도 많은 여론조사였고 마지막 여론조사는 좀 표본이 작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또 다시 소폭 공화당 우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모두 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에 굉장히 불리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가뜩이나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 선거 부정 이슈 때문에 선거 보이콧하는 공화당원들이 있다, 지지자들이 있다. 네. 그거 안 좋은 결집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일 그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인 브래드 레펀스퍼거라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거 그 대통령 선거죠.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11,780표를 찾아내라라고 종용한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11,779표 차이로 졌거든요. 이게 약간 협박도 있었고 회유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공개되면서 조지아는 물론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거 뭐 공화당 의원들도 네. 다 지금 그 반발이 거셉니다. 이게 뭐한 짓이냐. 그래서 이건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범죄다. 탄핵 사유다. 뭐 지금 탄핵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냐만 형사처벌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여기 있는 이제 그 레펀스퍼거 장관도 역시 사실 공화당원이거든요. 내가 하지만 TV 출연해서 이걸 소상히 밝히면서 이거는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좀 공화당이 좀 사분오열되는 느낌. 그러게요. 선거를 앞두고 하필 이건 분명히 오늘 선거에선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원래 월가는 블루웨이브가 아닌 거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블루웨이브가 되면 뭐 일부 지금 미국의 아이비들은 뭐 10%가 빠지니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미국만 지금 약한 거는 약간 그런 우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블루웨이브가 되면 걱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약간 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증세잖아요. 뭐 법인세가 지금 21%인데 28%로 올릴 것이다. 예. 근데 또 3%에 나온 전문가님들은 많이 얘기했듯이 당장 올해 증세? 어렵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세라는 건요. 서민들에게 표를 얻기도 굉장히 좋은 구호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이 많이 거쳐서 예, 예. 전 국민들에게 현금을 꽂아주고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세금은 세금이 많이 거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거는 나한테 그 증세를 통한 복지를 받는 거지 증세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이런 복지는 증세가 아닌 채권을 발행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부채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있으면 야 이거 언젠가 갚아야 되니까 증세해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 부채의 규모를 보면 세금 좀 더 걷는다고 해결될 부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긴 하죠. 다만 이제 유권자들이든 국민이든 네.
큰 기업들 돈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세금 좀 더 걷어라. 그렇죠. 그런 여론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직접적으로는 그 걷어서 내한테 뭐 혜택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도 혜택이 오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증세로 해결될 부채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네. 알게 모르게 약간 MMT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적어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부채의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그게 증세보다는 빠를 것 같기 때문에 과연 증세라는 생각은 좀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독점 규제 굉장히 걱정들 하고 계신데 어제 또 저희 그 천준만 변호사님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지만 반독점 소송은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법무부랑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일단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블루웨이브가 안 돼도 한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거는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더 우울해할 건 없다. 상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수로 놓고 기업 경쟁력이 유지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예. 또 하나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구글부터 때리는 거잖아요. 구글하고 반독점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일이 나왔어요. 2023년 9월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아니면 판사들이 럭다운 당해서 출근을 못해요? 원래 법률싸움이랑 이렇게 좀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첫 공판일이 물론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예.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언제 하겠다는 거냐라는 블루웨이브가 돼도 별 걱정 없다는 월가의 분석이 나오는 걸 보니 블루웨이브가 될 가능성이 높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기울어 있어요 여론조사는. 그리고 또 그 바이든하고 해리스의 중도 성향을 또 봐야 되는데 특히 예. 이제 카멜라 해리스라는 분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거쳐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분이 세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EO하고 되게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밖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니까 빅테크 주요 인사들의 굉장히 많은 후원을 받았고 또 이런 그 캘리포니아 특히 그런 그쪽은 굉장히 민주당의 오랜 지지층이잖아요. 빅테크가 있는 실리콘밸리는 네.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또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선거가 끝나면 물론 결정이 나야 됩니다. 내일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될 텐데 미국의 개표 스타일은 우리가 대선 때 봤듯이 내일 결정이 안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요. 재난 그지 경기 부양책 1인당 $600씩 주기란 걸 $2,000로 올리는 법안은요. 네. 블루웨이브가 안 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왜요? 그 요걸 보면은 일단은 블루웨이브가 되면 뭐 바로 하겠죠. 지금 그 지원 유세에 왔던 이제 바이든 당선인도 바로 민주당을 뽑아주시면 바로 $2,000가 나갑니다라고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개표 즉시 그 사람이 상원이고 상원이 되면 바로 표결인가 봐요? 표결할 수 있죠. 예, 하원은 통과가 된 상황이니까. 예, 예. 근데 조지아의 두 의원 현직 의원들도요. 일단은 모두 $2,000 인상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분들이 선거가 딱 끝났다고 해서 그 말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게 있고 또 메인주의 공화당 콜린스 의원이란 분이 본인도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어요. 지금은 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그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 상정을 안 시키는 상황이고 또 다른 법안을 붙이겠다라고 지금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한 상황인데 투표를 했으면 모를 수도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또 뭐냐면 하원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44표의 공화당 반란표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상원 투표를 딱 해도요. 뭐 반란표가 있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짜 진성 티파티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중도파 의원들이 있는데 일부 극진 좌파 의원들이 빅테크 규제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상원이 구성만 되면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 선거 끝나면 또 블루웨이브 되더라도 시장 그렇게 악재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불확실성의 제거 차원에서? 그 대신 결정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보면 내일 아침 9시부터 개표를 시작하면 내일 글로벌 라이브 하는 한 네. 12시간 후니까 답 안 나왔겠네요. 그렇죠? 퇴근은 했고 근데 개표 요원은. 예년 선거 때는 안 그랬는데 또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차이가 크면 모르겠어도 분명히 박빙일 거고 예. 개표가 안 끝났으면 아직 모를 거고. 그렇죠. 하루가 더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네요. 어쨌든 내일은 저희는 장중이던 오후 시간이던 가장 다 그것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의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